2020년 웨스턴 앤 서던 오픈의 경기 장면은 다른 대회 경기 장면과 사뭇 다른데요. 뭔가 허전하다고 할까요? 네, 라인 판정을 하는 선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경기는 AI 심판이 인간 선심을 대신하여 라인 판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건 비단 제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포츠 심판 일자리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2026년까지 심판의 90%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호크아이는 스포츠 라인 판정에 쓰이는 컴퓨터 비전 시스템입니다.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10개의 카메라가 초당 340프레임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분석하여 공의 낙하 지점을 파악합니다. 2000년대 초반 테니스 시합 중계방송의 보조화면으로 쓰였던 이 기술은 2004년 US 오픈 8강전을 계기로 이듬해 실제 경기에 도입됩니다. 해당 경기에 나선 세레나 윌리엄스는 5차례의 오심을 겪고 결국 패배하는데요. TV에 나온 호크아이 리뷰와 너무나 다른 판정에 격분한 팬들이 실제 경기에 호크아이 도입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2017년부터는 10초 정도 소요되던 판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즉 실시간 판정이 가능한 호크아이 라이브를 실전에서 테스트하며 선심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구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기술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2019년 미국 독립리그에서 트랙맨 시스템을 선보인 것입니다. 미사일 추적 기술을 응용하여 공의 궤적을 파악하고 가상의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들어왔는지 벗어났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심에게 전달되고 주심은 트랙맨의 판정을 따라 외칩니다. AI 심판은 공의 궤적을 포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수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점수를 매기기까지 하는데요. 국제체조연맹은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AI 판정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3D 레이저 센서로 1초에 230만 번 레이저를 쏴 선수의 움직임을 기록한 뒤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비교해 기술 점수를 매깁니다. 공중에 떠있는 체조 선수의 관제 각도를 포착하고 180km가 넘는 서브의 인앤아웃을 판정하며 공의 3차원 위치를 측정하는 등 AI 심판은 인간의 동체 시력과 공간 지각 능력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경기에 AI 심판을 도입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AI 심판 반대론자의 첫 번째 주장은 오심도 경기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LA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비록 오심이 나오더라도 그러한 인간적인 요소가 야구의 특성이라고 말하며 AI 심판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이 인간 다음의 핵심이고 그로 인한 예측 불가능함이 스포츠의 특성이라는 조금은 낭만적인 주장인데요. 하지만 그러한 예측 불가능함의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역 선수들은 AI 심판이 인간보다 정확한 판정을 내린다면 도입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8년 메이저리그 심판은 무려 24,294번이나 볼판정 오류를 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심이 게임의 일부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론자의 두 번째 주장은 AI 심판으로 인해 재미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심판이었던 에미 대시포드는 홈팀이 7점 차로 지고 있을 때 AI 심판은 경기장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며 때문에 경기를 재밌게 이끌어가려는 심판의 노력도 따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여타 스포츠에서 심판이 홈팀에 유리한 판정을 하는 모습은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의도적인 판정은 실력과 무관하게 홈팬이 응원하는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요. 지금 왜 들고 나왔을까요? 승리의 가치는 떨어질 뿐더러 패배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또 제가 핸드볼을 했다는 게 솔직히 지금 부끄럽네요. 되게. 물론 VAR 챌린지와 볼 판정 딜레이로 인해 재미가 반감되는 건 명백한 사실이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판정 시간이 단축된다면, 즉 호크아이 라이브처럼 실시간 판정이 가능해진다면 해결된 문제로 보여집니다. 반대론자들은 AI 심판의 정확도에도 의문을 품는데요. 호크아이 기술의 오차 범위는 3.6mm밖에 나지 않으며 트랙맨 시스템은 타자 신체 사이즈와 스탠스를 인식하여 매번 맞춤 스트라이크 존을 생성하고 체조 AI 판정 시스템은 경기 전에 선수들의 신체를 스캔하여 판정 정확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물론 배터리 문제로 판정이 딜레이 되거나 기계 오류로 판정 리뷰가 누락되고 간혹 의문이 드는 판정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 시즌에 24,294번이나 오심을 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에 언택트 문화가 촉매제가 되어 로봇 심판 도입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심판이 아직 발들이지 못한 미지의 심판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신체 접촉 파울입니다.
선수들이 서로 부딪히고 밀고 잡아당기는 와중에 파울을 불러야 할 텐데요. 모호한 판정 기준과 더불어 보이는 것에서 한층 더 들어가 선수의 의도를 파악하는, 즉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AI 심판이 인간 심판을 대체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컨택트 스포츠 말고도 피겨스케이팅과 체조와 같은 예술 점수를 매기는 종목과 복싱, 유도와 같은 투기 종목에서 AI 심판이 인간 심판을 대신하는 것도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물론 당장은 말이죠. 표정을 읽고 감정을 분석하는 기술이 날로 정교해지며 선수 장비에 심어진 센서가 기록하는 정보도 다채로워지고 AI 기술이 파악해내는 경기, 판정 패턴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으니 10년 안에는 모든 종목에서 AI 심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10년 후에는 인간 심판은 사라질까요? 경기에 중요한 판정을 하지 않더라도 선수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경기에 물리적으로 개입하며 경기장에 여전히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포츠 그 너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